이번 시간에는 신축년 양띠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거예요. 2021년도엔 조금 어떨까요? 우리 이 시간은 말이 조심하세요 그래요. 먼저 조심하세요. 왜냐면요 인간의 구설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사업도 뭔가를 조금 문제점이 많아지는 수가 들어와. 일하시는 분들, 일적인 분들, 일단 이동 같은 것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. 건강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수가 들어와. 그러니까 양띠가 그러니까 내년에 신축년에는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 보여요 저는. 그러니까 얘기하시는데 이리저리 이동이 뭐 바빠지는 수는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좋은 이동은 아니셔.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 주춤하는 수가 들어와 있으니 그 이동을 조금 미뤘으면 좋겠어. 네. 아플 수도 있고 수술도 할 수 있어. 몸에 칼을 대는 수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. 그래서 다들 보면은 양띠들이 올해도 그냥 그랬어. 썩 좋아 보이진 않아. 그냥 그랬어. 근데 내년에도 똑같아. 비슷해. 내가 봤을 때는 누가 좋다 안 좋다 그 중에서 좋다 안 좋다를 쫀다면요. 신미생? 31? 그나마.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조금 사람 조심하라고. 사람만 조심하고. 조금 아까 인간의 구설수 그것만 좀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. 그럴 때는 그럼 주변 사람을 조금 의심. 아유 그렇다고 어떻게 의심부터 하나. 그냥 뭐라 그럴까 한 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얘기하잖아요. 생각 좀 하고 말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상대방을 꾸짖고 탓하기 전에 나는 그래. 내가 한 번 더 내 말이 먼저 옳지 않았을 수도 있어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오지 않게끔 본인이 먼저 잘해야 되지 않을까? 그죠. 그러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나마 나은 건 신미생. 그러면 제일 안 좋은 띠는 무슨 사람인지 누가 있을까요? 을미생. 66세. 내년에 66세가 되시는 분들 79세 개미생. 요 두 분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. 왜냐면 몸이 많이 안 좋을 수가 들어와 있거든. 연세가 많으신 양반들은 9수에 또 걸려 있는데 요 9수가 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. 좋은 9수나 이건 예, 그러니까 진짜 고비고비 잘 넘기셔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사고가 큰 사고가 없게끔 내가 봤을 때는 항상 발걸음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. 다치는 수가 들어와. 내가 봤을 때는 지병으로도 보여. 병이 좀 있을 병고액살이 들으란 수가 들어오니 건강 좀 유의하시라고 좀 잘 챙겨 드시라 그래. 입맛 없다고 잘 안 먹지 말고 경기 어렵다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이게 다 병으로 와. 그럼 그분들은 건강만 좀 유의를 하면 남은 것들은 근데 내가 건강 유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게 다 내가 병으로 올 수가 있으니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한다고 그 사람들 스트레스 안 받나? 그렇잖아. 그래도 그냥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어. 아무래도 건강 쪽으로도 안 좋고 한데 정신 쪽으로도 안 좋으니 정신적으로 안 좋아서 몸이 또 아플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봐야지. 그죠. 그럴 때는 근데 처방법이 따로 있나요? 병원 가야지. 병원? 내가 뭐 어떻게 처리했을까? 구타세요 한다고 될 뿐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병원 가야 될 부분은 병원 가셔야지.